있습니다. 13년 전 식당 문을 연 이래 쭉 지켜온 원칙대로 이날도 김규호 씨는 직접 장을 보러 나왔다. 옛날에는 이런 걸 그냥 보이면 팍팍 샀는데 이제는 메뉴를 그렇게 즉흥적으로 안 하려고 해요. 사야 할 품목은 이미 정해져 있다. 예상보다 전복이 빨리 떨어져 긴급히 새로 나온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최상의 물품을 고른다. 가격은 뭐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신선하죠. 가장 뭐 우리가 이 소매시장에서 수조에 있는 전복이 언제 건지 알기 힘들지만 저쪽의 거는 거의 당일 거죠. 저녁에 올라온 거 아침에 파는 거니까. 빠르게 걸어오던 김규호 씨가 갑자기 뒤돌아간다. 그의 발걸음을 되돌린 건 홍합이다. 계획이 없던 물건이지만 알이 무척 실해 보인다. 이게 철이에요? 홍합은 이제부터 시작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쓰는데 네. 가격은? 가격은 이 가격은 거의 1년 전에 네. 충동적 재료 구매는 요리사에겐 필요한 덕목 중 하나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싸고 좋은 재료들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선 새로운 요리가 탄생할 수 있다. 김규호 씨의 식당이 문을 열고 다시 하루를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잘 쉬었어요? 요새 많이 잤어요? 어저께 완전 흥분했어요. 제가 없으니까. 그렇지. 사업 실패라는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일궈낸 인생 2막의 공간. 오늘 이곳에선 20대의 직원들이 부지런히 1막의 삶을 엮어가고 있다. 봐주실래요? 네. 좀 작아요? 좀 작은 거예요? 재료는 항상 가장 싱싱하고 좋은 것들을 쓴다.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은 언제나 단정하고 깨끗해야 한다. 능숙한 것보다 정확한 것이 중요하다. 늘 강조해온 대로 직원들이 개점 준비를 하는 동안 김규호 씨는 홀로 앉아 뭔가에 골몰하고 있었다. 또 새로운 요리가 탄생할 모양이다. 좀 지나고 해서 삼계탕을 뺄 건데 그럼 삼계탕을 빼는 자리에 고기 종류를 하나를 어떤 걸 넣을 것이냐 그러니까 같은 소고기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돼지고기 소고기를 넣을 것이냐를 이제 정해야 돼요. 고명으로 쓰이거나 탕이나 조림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쓰임새인 대추. 김규호 씨가 싱싱한 대추를 버터에 볶고 있다. 쟤를 보조로 어떻게 쓸 것이냐? 뭐 불고기에 넣을 것이냐? 갈비찜에 아니면은 뭐 해물 무침 뭐 이런 데 쓰면 어떨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쟤가 어디랑 어울릴 수 있을 것이냐? 뭐 소스를 얹을까 말까 생각 중인데 간단하게 소금만 얹어. 혼자 고민했던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실제 요리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삼계탕을 빼는 대신 10월의 메뉴로 넣고 싶은 육포 편채 반죽이다. 메뉴를 정하고 나면 원하는 맛의 육포가 나올 때까지 굽고 배합하고 또 구워본다. 아니요, 넣지 마세요. 바로. 버터 남아있죠, 지금. 버터. 괜히 기름을 너무 뺐다. 의도한 대로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보니까 이 앞에는 좀 지방이 많아서 내가 의도적으로 지방을 많이 뺐어요. 고기에서. 그랬더니 지금 너무 많이 과하게 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제거해버린 지방 대신 버터를 넣어 고기를 반죽했다.
정확한 식감의 육포가 나올 때까지 실험은 반복될 것이다. 육포의 맛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요리와 함께 어울려낼 것인가. 김교 씨의 요리에선 차림새도 맛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다. 밤늦은 시간. 집으로 퇴근을 하는 대신 김교 씨는 작업실에 남아 있었다. 소이소스는 시트레트 계열의 소이소스를 쓰고 통짜로 완성하지 못한 10월의 메뉴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진행 중이었다. 아이스를 해서 시작 할 때보다 요리를 이렇게 상상을 하시는 건가요? 시간이 날 때마다가 아니고요. 네. 이걸 생각하고 시간이 날 때 딴 걸 하죠. 그는 언제나 새로운 요리를 꿈꾸는 사람이다. 긴 시간 끝에 새 요리를 만들고 나면 그는 그 요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